이 책의 세계관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성냥갑의 성냥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브라운 박사의 보살핌을 받던 티탄은 자신을 잘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그와 결혼을 약속해요. 하지만 브라운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페드로는 질투심에 활활 타게 되고 그리고 티타와 첫 섹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 순결을 잃게 된 티타는 브라운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순결을 빼앗긴 남자가 있다면서요. 결국 티타를 너무 사랑한 브라운은 티타를 페드로에게 보내줍니다. 어떻게 보면 티타의 페드로를 향한 사랑의 불씨가 식을 수도 있었는데 브라운이 보여준 사랑과 성냥 이야기가 오히려 그 불씨를 살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는 브라운이 부리고 티타의 사랑은 페드로가 가져간 거죠. 티타에게는 자신의 몸 안에 성냥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게 페드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티타는 사랑꾼이 아니라 어쩌면 안목이 없는 열정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열정이랑 좀 다르거든요. 열정이 상대의 키스를 받고 싶고 그리고 상대의 키스를 받을 때 내 몸이 짜릿짜릿 전기가 오르는 거라면 사랑은 그 상대의 단점이 보일 때 그걸 안고 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지로 난관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거죠. 사랑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보인다고 해서 저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이 없어졌나 보다, 우리는 권태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알면서도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같이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때부터가 정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쩌면 티타는 열정이 사랑으로 갈 기회가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페트로와 짜릿한 스킨십을 하고 싶은 열정은 있었지만 막내딸이어서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운명을 헤쳐나가기보다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성냥불만 활활 타오르기만 하고 그 불씨가 은근하게 가지는 못했던 거죠.